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연등 축제를 빛내 주시기 위해 함께 해 주신 금산사 효주 토영 대종사님, 금산사 주지 일원 근스님, 탑사 주지 진성 큰 스님을 위시한 내일 귀빈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연등 축제는 1300여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 축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세상을 밝게 만들자고 다짐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는지 점검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큰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유정무정 온 생명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물질의 풍요와 소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물신의 노력 노예로 살다 보니 조화로움보다는 다툼과 차별을 만들며 고통을 자초해 왔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못하는 중생들이 저지른 과보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체념을 한다면 미래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비와 보시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나와 한 몸으로 삼지 않고 미물의 생명까지도 돌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부처님께서 26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맑고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나듯 혼탁한 세상일수록 욕심과 미움,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이 연등을 밝혀 부처님을 맞이하는 수승한 인연이 지구상의 모든 이웃에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이어져 지구촌 생명들을 평화와 행복으로 이끄는 공덕으로 승화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면면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대자대비 원력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 전북불교신도회장 남구선 합장.